보니까 신령스러운 바위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미끄러운데? 미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미끄러운데? 올라갈 때 보는 것인데 내려가면서 마주하는 단풍이 중간중간 빨간색으로 단풍나무가 있어갖고 아주 수려하게 보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바위봉우리 도봉산 자음봉입니다. 살짝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정암역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은 구름 모자를 쓰고 있는 곳이 수락산. 저기 수락산 정상 옆에 기차바위가 있는데 오늘 기차바위로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도정봉. 자, 주차장에서 살짝만 걸으면 여기 건널목이 있고요. 시유 편의점 맞은 편에 있는 상가 건물 쪽으로 수락산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가보겠습니다. 수락산 막국수 옆길로 갑니다. 네, 수락산 막국수 옆길로 네, 다시 밤나무 식당 옆길로 자, 걸어오시다가 왼쪽 길로 자 오시다가 성림사 그 표시가 있는 방향으로 왼쪽 길로 쭉 걸어오시는데 여기 주차 공간이 좀 있네요. 자 걷다 보면 이렇게 노광서원이 나옵니다. 노광서원 보시고요. 자 성림사 일주문 앞에 여기도 주차 공간이 있네요. 네, 지금은 뭐 자리가 없는데 혹시 주차하실 분들은 주말에 좀 일찍 오셔야겠습니다. 등산 안내도가 있어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림사 일주문을 지나서 제1신터, 제2신터까지 가서 계곡길로 쫙 올라가서 기차바위 타고 헬기장 지나서 수락산 정상을 갔다가 다시 헬기장 방향으로 와서 갈림길에서 제4신터 방향으로 내려와서 원점 얘기하는 코스입니다. 자, 수락산 성림사 방향으로 지금 올라봅니다. 네, 1층은 바로 옆에 이종목이 있는데 딸딱 고개가 1.7km 그리고 두봉이 2.2km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산악회. 오늘은 수락산을 찾았습니다. 약 2년 전쯤 2년 넘은 것 같은데 기차바위 수락산의 그 명물이잖아요. 명소 기차바위에 로프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끊었어요. 그 범인이 잡혔는데 그 로프가 다시 복구가 됐답니다. 그래서 기차바위를 올라보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락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오늘도 가시죠. 예, 약 200m 걸어 올라오시면 성림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림사를 마주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건너서 여기도 화장실이 있군요. 화장실 이용하시고요. 왼쪽으로 야 수락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계곡물이 아주 흔쾌히 흐르고 있습니다. 계단이 없었는데 계단이 생겼네요. 야 멋있네요. 네, 제1신터 도착했습니다. 밑에서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도 약간씩 단풍이 들어가고 있네요. 성림사 등산로 입구부터 여기 제1신터까지는 다 데크였어요. 굉장히 덥게 덥게 잘 해놨습니다. 자, 제1신터 지나서 이제 제2신터로 가보겠습니다. 살짝 계곡을 건넙니다. 국도로 이렇게
알자. 예, 조금 걷다 보니까 요런 작은 다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새로 생겼네요. 원래 이렇게 밑에 징검다리로 건넜는데 갈림길이 나오는데, 여기로 가시면은 기차바위를 타지 않고 바로 헬기장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기차바위 쪽으로 왼쪽으로 갑니다. 대우로 건너는 코스가 계속 나오네요. 아까 다리 한번 건넜고, 그리고 갈림길 앞에 징검다리 한번 건넜고, 여기도 한번 건너고. 자, 이렇게 쭉 걸어가시다가 여기 위에 길이 없어요. 여기 길을 건너야 됩니다. 징검다리로. 아, 여기 없어서 얘가 아마 마지막 건너는 개울일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 건넜죠? 다리 하고 두 번, 한 네 번은 건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타. 그래서 여기를 쫙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서 다시 오르막으로 아예 한 30분 걸었더니 주봉이 1.9km 남았습니다. 이정목 이후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장암역부터 걸었으니까 2.45를 걸었네요. 성림사부터는 1.3이고, 자, 주봉 1.55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한 44분 걸렸네요.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비가 와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돌이 많아서 자칫하면 미끄러집니다. 아이, 가파르네요. 모래와 돌이, 모래도 많고 돌도 많고. 능선 닿기 전에 이 구간이 깔딱이군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힘들어서. 자, 주봉 방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발음이 꼬여 또. 정암역에 왔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켓을 챙겨 입었는데 올라오면서 너무 더워져갖고 자켓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이런 오르막을 걷다 보니까 이런 안전대가 나오네요. 올라오시면 저기 도정봉 보이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포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살짝 사진도 찍어 보시고요. 저기 구름 너머로 천마산 보이진 않고 구름 너머에 있습니다. 네, 구름 너머에 천마산과 철마산. 야, 구름이 멋지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능선에 올라서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자켓을 다시 입었습니다. 싸늘해지길래. 이제 기차바위 타러 가보겠습니다. 머리 왜 이러니? 아, 기차바위 나왔네요. 2단 로프. 야, 굉장히 그 구름이 쌓여 있으니까 신령스러운 바위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900m 우회로로 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기 기차바위는 위험하니까 혹시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거 위험한 거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여기 우회로로 가세요. 900m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여기는 뭐 전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여기 단풍이 잘 들었네요. 수락산의 단풍이 기차바위 부근에 잘 들었습니다. 미끄러운데? 아, 미끄러워서 안 되겠는데? 미끄러운데? 아, 이거 미끄러운데? 생각보다 미끄러워. 그러네요. 가랑이 쌓여놓고 올라가세요. 가랑이 쌓여놓고. 가랑이 쌓여놓고? 네. 아,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로프는 두 줄이고 우측 통행을 합니다.
올라가는 탐방객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한 번에 한 명씩만 올라갑니다. 기차 바위의 길이는 약 60m, 경사도는 약 70도라고 합니다. 장대한 크기에 압도되지만 용기를 내서 올라 봅니다. 로프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다리 사이에 놓고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 발 전체를 디뎌서 접지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올라가시다가 절반을 넘어서면 크랙이 나오는데 저는 이쯤에서 살짝 힘들었습니다. 올라왔다. 예, 했습니다. 도종봉을 한번 또 바라봐주면서 이제는 정상으로 갑니다. 제가 그 올라온 그 감회에 젖어갖고 좀 서 있었습니다. 야, 내가 기차바위로 올라왔어? 그러면서 자, 다시 가파르게 여기만 올라가면은 그렇게 오르막 끝나지 않으니까 정상 350m 정상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로 하산해 볼게요. 정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단풍 잘 들었고요. 단풍이 든 나무는 잘 들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네, 이제 다 갑니다. 아, 맞습니다. 예. 도봉산과 북한산. 야, 북한산은 살짝 구름이 덮였고 도봉산의 멋진 안봉, 자음봉이죠? 자음봉, 선인봉. 그리고 생각이 안 나네. 만장봉. 자, 저기 천마산 보면서 라면 좀 먹었습니다.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잘 쉬었네요. 그때 더 보이고 남쪽으로 보면은 여기 코끼리 바위 다 보이고 철무 바위도 보이고 그러네요. 저기 바위를 보면서 올라오는 경로 제가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좀 봐주시고요. 네, 지난번에는 뭐 철무 바위 보면서 왔으니까 오늘은 왔던 길로 다시 가봅니다. 예, 올라갈 때 보는 단풍도 예쁜데 내려가면서 마주하는 단풍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정상에서 올라갔던 길 그대로 쭉 내려왔고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아까 지나갔던 갈림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기차바위 타고 왔거든요. 이번에는 여기 장암역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는 저기 전망대 보이는데 전망터를 지나면서 계곡을 지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뭐 비가 왔거나 또는 여름철처럼 수량이 많은 계절에 이 코스를 걸으시면은 그 수락산의 이름이 수락이잖아요. 그 이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전망대 10m 잠깐 갔다 와서 성림사 1.6km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로. 아우, 가파르네요. 전망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왼쪽 바위 봉우리 아주 기이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도솔봉.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는 북한산 주농선. 그리고 다시 도봉산. 아, 멋있습니다. 사패산. 자, 도정봉. 그리고 수락산의 바위봉우리. 중간중간 빨간색으로 단풍나무가 있어갖고 아주 수려하게 보입니다. 네, 여기 전망대 들렸다 가십시오. 아, 여기 전망 보시고 여기 왼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아까 거기 갈림길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길로 갈까? 자, 여기 갈림길인데 성림사 장암역 길이 두 갈래인데 저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상당히 가팔라 보이는데 여기가 계곡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을사면을 타고 흐르는 얌전한 폭포입니다. 성림사 600m 재미를 보시려고 기차바에 가시는 게 낫고요. 네. 야가 수락산은 그게 최고니까. 네, 맞습니다. 자, 여기 갈림길에 다시 왔고요. 제가 왼쪽 기차바위를 타고 주봉을 올라서 폭포를 보면서 여기 오른쪽으로 하산했습니다. 자, 갈림길에서 다시 성림사 방향으로 가봅니다. 수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폭포가 아주 수려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락산 단풍 들 때 또 날씨 좋을 때 기차바위도 오를 겸 들려보십시오. 도착했습니다. 5.11 4시간 7분 걸렸네요. 기차바위에 로프가 새로 설치가 됐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예전보다 로프가 조금 더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잡기가 좋습니다. 접지력 좋은 등산화만 잘 신고 오셔서 잘 잡고 올라가시면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좀 쫄았는데 올라가실 수 있어요. 네, 일주문 지나갑니다. 성림사 범종이 울리네요.